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환청과 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환청이라고 하면 되게 조현병의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꼭 조현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이 있거나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하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때또 일시적으로 이 환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 조현병과 일시적인 어떤 환청과 를 구별해서 치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환청과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밤에 잠을 잘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또 꿈이 발생하는 기전이 뇌신경의 기전이 환청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환청을 치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릴 때 내가 자라서 뭐가 되겠다 하는 어떤 희망을 꿈이라고 하죠. 너는 꿈이 무엇이니? 뭐, 저는 장군이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밤에 잘때 이제 일어나는 꿈이 있죠. 자면서 꾸는 꿈. 아주 좋은 꿈도 있고, 돼지 꿈, 뭐, 똥차를 보면 뭐 복이 온다면서요. 그 다음에 잊을 수, 잊기 힘든 어떤 무서운 장면들이 떠오르는 악몽도 있고, 너무나 생생해서 하루 종일 며칠씩 기억나는 꿈도 있고, 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꿈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몽 같은 경우는 평생을 기억하기도 하죠. 이러한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매일매일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꿈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뇌의 기본적 기능이 그런 드라마, 예측, 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뇌가 본래 하는 일이 그런 것이에요. 생각하고, 뭐,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고, 또 진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행을 어디로 갈까 생각하고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 또 추억하면서 좋아하고 상상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노후에 은퇴할 계획 같은 것을 세우는 그런 예측, 생각, 상상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의 뇌인 것입니다. 뇌의 기능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공감각이죠. 어떤 공간을 인지한다든지, 공간을 보고 예술적인 감흥을 받는다든지, 색깔을 보고 음악을 상상하고, 음악을 듣고 과학적 어떤 원리를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바로 뇌의 능력이고요. 뇌는 연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들길 좋아하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사회적 동물이 되는 것이고, 듣기, 음악, 그 다음에 보기, 시각적 영역과 청각적 영역, 감각적 영역들을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뇌죠. 이 환청이나 환각도 사실은 뇌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잊어먹고 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사자가 찾아와서 나를 위협했던 일을 잊어먹고 곧바로 초원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얼룩말이 아니단 말이죠, 사람은. 한번 찾아왔던 사자가 생각나면 저녁에 또 찾아올까봐, 내일 또 찾아올까봐, 혹은 내가 오늘 밤에 자다가 죽을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뇌가 너무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 누가 보인다든지 뭐 탤런트를 만나기도 하고 평소에 짝사랑하던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어제 봤던 무서운 영화의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실제로 느끼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모두 환청, 환각의 어떤 작용이죠. 실제로 꿈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환청이고 환각입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환청이고 환각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누구한테 맞는 느낌도 있고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날아가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뇌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우리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별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제와 상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다든지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할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나 작년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맞았던 느낌, 자동차 사고 때문에 느꼈던 두려움, 혹은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일이 생각이 나면 전해져온 어떤 치떨림, 분노,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현재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뇌가 하는 작용입니다. 어떤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기억에 대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면 현재 내 몸에 그것과 똑같은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모두 이제 이 상상력과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인간의 어떤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인간의 뇌는 한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막또 문득 떠나고 싶다.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산책을 나가고 바람 쐬러 어떤 드라이브를 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음악을 들으러 가고 혹은 집에 와서 누워서 TV를 본다든지 잠을 자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죠. 운동을 하는 게 하고 있고 음악을 듣고 있고 영화를 보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잠을 잘 때도 우리의 뇌는 쉬지 않습니다. 거의 일상생활 각성해 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하죠. 낮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기도 하고 뇌신경의 네트워크를 재배선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환청이 종교적인 면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치료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신내림이라든지 어떤 영적 계시를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거의 치료가 되지 않죠. 또 종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너무 깊이 들어가서 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든지 전자파 때문에 어떤 내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은박지를 뒤집어 쓴다든지 하는 정도까지 가면 사실 치료가 잘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청은 뇌의 어떤 청각 영역의 기능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해석을 환자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치료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청이 현재 들리고 있는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죠. 되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되게 나쁜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죽으라 하는 소리가 제일 많고, 너가 못 났다, 내가 못 났다라는 소리, 나를 흉보는 소리, 혹은 어떤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친다든지, 생명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 내가 불안하다든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소리들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 거의 100%입니다. 좋은 소리가 들려서 병원에 오시는 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너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너한테 이런 이런 능력을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청이 질병이 되는 이유는 뭐가 하면 어쨌든 어떤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충격에 의해서 자율신경에 이상이 발생함으로써 뇌신경에 기능 이상이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의 활동은 생명력 그 자체라고 볼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력이 활발할 때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활동도 긍정적이고 활발해지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든 것이 궁금하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대개 이제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면 질병이 있어서 오랜 기간 누워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불안증이 있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대개 활동이 다 위축됩니다. 목소리도 작아지고 행동 반경도 줄어들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입맛도 없어지고 잠도 안 오게 되죠. 그런 것들이 어떤 생명력의 유무인데,
그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쁜 소리가 들리고 자꾸만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보면 되게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천재와 정신질환의 차이는 되게 이 종이 한장 차이라고 볼수 있죠. 되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사회와 딱 맞아떨어지거나 대중의 어떤 이 환호를 받는다든지 대중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천재가 되는 것이고요. 대신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되게 정신질환자로 몰려서 정신병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꽤 있죠. 환청이나 환각의 경우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어떤 이상한 생각, 아주 무서운 생각, 아니면 어떤 굉장히 괴상한 스토리를 글로 쓴 사람은 작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이상하고 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재미를 주거나 혹은 생각할 수 없었던 화면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영화 감독,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것이죠. 또 요즘은 이제 지금 보고 계시지만 유튜버들이 요즘은 크리에이터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발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만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또 발표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창작과 정신 나간 생각, 환청, 환각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한장 차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창작자, 크리에이터가 되고 어떤 사람은 환청 때문에 조현병이 되고 혹은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건강할 때 보면 외부와의 연결이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생활도 더 열성적으로 하게 되고, 직장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돈 버는데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혹은 연구나 어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기도 하고, 뭐 게임을 하는 사람도 그 게임에 외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몸, 내 어떤 뇌와 어떤 감각을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질병이 생겨서 우울증이 생기거나 불안증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외부와 연결들이 끊어지죠.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지고 움직이는 것도 싫어지고 심지어는 밥 먹는 것조차 싫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감각을 전부 내부로 향하도록 만들게 되는데요. 그 내부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깜박이는 걸 느끼고 침을 삼키는 것을 느끼고, 밥이 소화되는 것을 느끼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죠. 그게 이제 전부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뛰어요. 머리에 압이 차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요.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하는 것들을 이제 호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인간이 어떤 기계적인 완성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침을 삼킬 때 어떤 이 꼴딱 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실제로 원활하지 못하죠. 사람이 그렇게 이제 내부, 인간적으로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하면 인간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들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또 그런 기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질 않는단 말이죠. 우울증이 있으면 더 기억력이 나빠지잖아요. 판단력도 떨어지거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이 불안정하게 되는 거죠. 불안정하게 되다 보니까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오히려 더 과항진해서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뇌신경에도 이상이 발생해서 환청, 환각 같은 이상감각이 생기는 것이죠.
네, 환청이 조현병의 어떤 주요 증상으로 발전할 만큼 심각해진 경우이든,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정서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이든, 시작은 자율신경의 기능 이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되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긴장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 뇌신경의 어떤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뇌신경은 거의 전기선과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흥분하면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흥분된 영역, 손상된 영역이 청각 영역이냐, 시각 영역이냐에 따라서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또 환시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의 어떤 오류 고장에 의해서 과전류가 흐르면 동일한 영역의 어떤 오작동이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장난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듯이 뇌신경의 동일 영역이 반복 재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뇌신경의 어떤 구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나 들었던 소리, 학습에 의해서 남아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복 재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던 일이나 들어보지 못한 황당한 것은 잘 들리질 않습니다. 보통은 내가 경험했던 것, 평소에 무서워하고 있던 것, 두려워하고 있던 것들이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되게 조현병이나 환청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들은 되게 신경을 억제하거나 안정시키는 종류의 약제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되게 너무 신경을 억제하다 보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나 뇌신경의 어떤 성장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치매나 어떤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환청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뇌신경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억제해도 되지 않고 또 너무 과자극을 해도 좋지 않죠.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감신경이 너무 과흥분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또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주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 또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조절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되게 뇌신경을 안정화시키는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명상이 가장 좋죠.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고, 또이 환청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란 것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대신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고 뇌신경이 과각성되는 것을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부교감신경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강이나 강황 같은 음식들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각종 이제 허브차나 과일이나 야채, 녹즙 같은 것들은 신경을 안정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경 전환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정 부분 뇌신경의 청각 영역의 일정 부분이 자동 재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를 위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신경은 집중을 하면 할수록 영역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나쁜 생각이 떠오르고 듣기 싫은 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특정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혹은 영화를 본다든지 꽃꽂이나 어떤 화초 기르기라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신경을 전환시켜주는 거죠. 다른 쪽으로 앵클이 을 시켜주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특정한 음악을 들으면 그것이 사라지더라 하는 경험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 영역의 어떤 자동 재생되는 부분들이 점점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벗어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또 운동도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신경을 활성화시켜주면 그 무엇보다도 이 어떤 일정 영역의 과흥분을 억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피곤하게, 조금 더내 몸에 통증이 찾아올 만큼 운동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고, 탁구나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같은 기술을 배우는 운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뇌신경의 재조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때 청각 영역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보조적인 수단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운동이 환청 치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